자, 안녕하세요. 써나티입니다.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. 뿅. 자, 오늘의 작품은 접시 만들기, 간식 접시 만들기예요. 이 간식 접시에다가 맛있는 영양가 있는 간식들 많이 담아 먹으세요. 알았죠? 뭐, 떡, 빵, 과자는 많이 먹지 말고요. 알았죠? 자, 지금부터 간식 접시 만드는데요. 저랑 같이 만들면 쉽고 재밌는 거 아시죠? 자, 지금부터 간식 접시 만들기 시작. 뿅. 자, 먼저 여기 주어진 흙이 있습니다. 자, 이번 작업은요, 도구를 최대한 안 쓰고요. 가장 좋은 도구는 손이에요. 손으로만 작업을 하는 거예요. 자, 어떻게 만드는지. 자, 지금부터 시작합시다. 먼저 주어진 흙판이 있으면요, 손바닥으로 세게. 다시. 세게.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. 팡, 팡, 팡. 다 뒤집어서. 뒤집어서. 너무 세게 치지 말고요. 주먹 안 돼요. 팔꿈치 안 돼요. 손바닥으로 빵, 빵. 이렇게. 자, 세게 한 10번만 쳐주세요. 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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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,
뭐냐면 손가락의 모양을 내줄 거예요. 손가락의 자국을 내줄 거예요. 자, 중간부터요. 그래갖고 너무 세게 구멍 뚫지 말고 손으로 하나, 둘, 동그랗게 셋, 넷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만질수록 흙이 단단해지고요. 그 다음에 또 덜 망가지는 게 좀 덜해져요. 그리고 천천히 꼼꼼하게 천천히 이렇게 지금 손가락으로 이렇게 땅땅땅땅땅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는 흙 만드는 기계 없을 때는요 우리 사람들이 발로 하나하나씩 흙을 이렇게 밟으면서 반죽을 했었어요. 자 이렇게요 천천히 꼼꼼하게 이렇게 꼼꼼하게 꼼꼼하게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구로 찍어주거나 밀대로 밀어주는 게 아니에요. 손으로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 그럼 손가락의 모양이 있어요. 이렇게 되게 이뻐요. 이것도 천천히 저는 지금 빨리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요. 많이. 그렇다고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. 구멍 나면 안 돼요. 땅땅땅땅땅땅땅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많이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접시가 갈라지지도 않고요. 튼튼해져요. 꼼꼼하게 땅땅땅땅땅땅땅 많이 이렇게 해주세요. 오늘은 되게 간단해요. 간단하지만 작품은 아마 멋지게 나올 거예요. 이렇게 자 구멍 내면 안 돼요. 세게 하지 말고요. 같은 힘으로 여러 번 해주는 거예요. 쌍쌍쌍쌍 아셨죠? 자 이게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. 자, 우리 친구들은 여기까지만 하고요. 선생님이 나중에 선생님 작업장 가서 이렇게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. 이건 제가 할 거예요. 우리 친구들이 하지 않아요. 이렇게 자, 이렇게 해줄 거예요. 그러면 뭐 떡볶이 같은 거 담아 먹을 때 국물이 있어도 국물이 흐르지 않겠죠. 이렇게 말이에요. 자, 요 올려주는 거는 제가 할 거예요. 우리 친구들은 그냥 판판하기만 하면 돼요. 알았죠?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. 판판하게 해서 선생님 그 박스에다가 중간중간 칸막이가 있어요. 그거를 알려드릴게요. 그렇지? 자, 선생님이 가져가는 이렇게 박스에 요런 게 들어있을 거예요. 이게 뭐냐면요. 자, 이렇게 한 단, 한 박스에 한 단에는 한 여섯 개 정도 이렇게 올려놓으면 돼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.
그런 다음에 6개 다 올렸으면 자 요거 가지고 다시 위로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자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줘야 돼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비닐 덮는 거 아시죠? 비닐 네 자 비닐 덮어주고요. 이거 넣는 거예요. 그런 다음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주는 거예요. 그런 다음에 자 그 다음 주에 요거 가지고 꺼내서 자 페인팅 할 때는요 페인팅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요 간단하게만 이렇게 테두리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살짝만 색칠해 주는 거예요. 그런 다음에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비닐에 넣어서 보관해 주시고요. 제가 올 때 동안 잘 보관해 주시면 돼요. 이렇게 공기 이렇게 빼주고요.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비닐에 꼭 넣어주는 거랑 그 다음에 이 칸막이 이 단 쌓는 거 요거 꼭 중간중간에 껴주셔야 돼요. 이거 안 껴주시면 안 돼요. 그러면 접시가 갈라져 버려요. 아셨죠? 이렇게 차곡차곡 놓는 거 이렇게 자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. 자 저는 또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. 자 우리 친구들 안녕.